제35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실제로 제1항의 환경권 조항은 힘이 크지가 않습니다. 헌법상 환경권은 보통 주거 환경이 평온, 소음이나 인조권 등을 해치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로 많이 활용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없던 것을 새로 만들지 말라는 소극적인 정도로는 우리에게 닥친 이 커다란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법률을 다루는 저희 변호사들은 현행 헌법의 이러한 한계를 가장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토피,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환경 재난으로 인해 우리 산업과 가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제 국가와 국민들에게 확실한 목표와 그에 따르는 강한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만이 진짜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고 또 우리 국민 대다수가 외울 정도로 친숙한 우리 헌법 제1조에 환경에 관한 이러한 임무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